The big tent. 제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. 지난번에 첫 번째 빅 텐트 제가 가는 거는 30년 전에 1982년 파키스탄 카라치 거기서 제가 그 IEEE 렉처 투어로 가니까 하루 그 카라치 그 변두리에 사막에 진짜 빅 텐트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사람 한 1000명 정도 근무 전리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대화하는 거죠. 근데 생각하면 사막에 그 큰 건물은 만들 수 없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면 결국 텐트가 많은 거죠. 뭐 그 파키스탄부터 그 중동 지역은 그때가 처음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거기서 그 나오는 그 빅 텐트였는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실제는 빅 텐트는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대화하자 라는 겁니다. 근데 그 1982년 물론 카라치도 갔지만 우리나라 인터넷도 시작했습니다. IPv4 네트워크.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도 이야기하고 미국은 1982년에는 인터넷 그 한 1년 정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. 근데 미국은 가던 공식적으로 가던 시작하는 거는 1983년 1월 1일.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먼저 시스템 엔지니어링.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데피니션. 문제 제대로 그 정의해야 되는 거.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방법도 생각해야 될 거고. 예를 들면 하나 우리가 고민한 거는 그 이 아무것도 없는 블루 오션 프로젝트였어요. 우리나라에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하면 좋은가?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사람 그 몇 명 있는가 이런 분야에 할 수 있는 사람. 근데 언제 이거 개발을 하는데 이러면 10년 전 시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2, 3년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런 타입의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지금 생각하니까 제대로 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옆에 나라 그때 그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보다는 그 잘하는 나라 일본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 다 보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렇게 잘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먼저 그 이노베이션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제대로 그 문제 정의해야 되는 거. 근데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쉽게 하다 안 되는 거고. 사실 그때도 조금 위험했어요. 그 우리나라 대충 10년 정도 앞서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안 했었으면 82년 아니고 92년쯤에 했었을 것 같아요.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으니까. 근데 그러면 시스템 엔지니어링만 잘하는 거예요? 먼저 그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, 전두환 대통령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이런 그 기술 분야에서 그 성공 하고 싶다. 그러니까 한글이 네스가 굉장히 강한 거였는 것 같아.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세계에서 스테이트바라는 거 가능한 거예요?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될 건데. 우리나라는 후진국인데. 그렇지만 이런 부분 그래도 열심히 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? 라는 그 한글이네스.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할 때 그 한글이네스가 없으면 그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한글이네스라는 거 그 사생이 할 수 있어요? 근데 누가 잘하는 거예요? 뭐 실리콘밸리. 그렇게 성공 계속 했는데 아직도 배고픈 것 같아요. 그 배고픈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로. 근데 그 다음에 그 협력 잘했어요. 그 우에서 누구 시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 대학교 연구소 지금도 그렇게까지 협력을 못할 것 같은데요. 근데 그 다음에 기업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삼성, LG, 근데 그 한국통신 그런 회사의 그 협력 그 그때 잘했어요.
근데 마지막에는 그 한국 전북까지도 이 협력하기로 했어요. The remarkable. And,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우리가 1980년에 사실은 시작하기로 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. 그런 프로젝트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.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아니고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게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그다음에 그 결국 성공하는 데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시간 걸렸어요.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바깥에서 이제 인터넷을 진행하다라는 거는 한 95년쯤에 그러니까 그 10년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다음에 운이 좋았어요. 지금 생각하니까 뭐 if 그렇으면 안 됐을 건데 그런 거 찌어 있었어요. 안다. 근데 운도 빌어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 못할 거고. 근데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의 핵심 부분에 가는데 지금 그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작년에 2 billion 20억 넘었어요. 20억이라는 거는 티핑 포인트 넘었다. 25% 넘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쭉 늘어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쯤에 한 10년 정도 후에는 50억 된다. 50억은 무슨 뜻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실제 이 세상에서 이거 필요 있는 사람 다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다. 컴퓨터에 액세스 할 수 있고. 근데 거기서 그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그 뭐 하는 거예요?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5천만 명 상대로 그 연구 개발을 할 거예요? 아니면 프로덕트 만들 거예요?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50억 상대로 할 거예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일 삼성 우리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요새 이야기하는데 만일 삼성 그 갤럭시 우리나라 5천만 명 상대로 뭐 최고로 초트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일본 그 소니 마츠시타 샵가 그런 겁니다. 일본 시장에서 그 자기가 1등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. 근데 삼성은 아니죠. 그 세계의 그 20억 상대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가 개발을 하실 때 그 5천만 명 상대로 하는 거예요? 아니면 50억 앞으로는 상대로 하는 거예요?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추가로 그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5천만 명 상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effective GNP가 대충 한 3만 불 정도 같대요. sustain 못하죠. 50억 상대로 해야 그 3만 불이라는 GNP sustain 할 수 있을 것 같대요. 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러면 앞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?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지금 그 우리나라가 세계 인터넷 지도하는 국가의 하나라고 생각하세요?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. 예를 들면 그 저도 그 우리나라에서 그 요새 한 6, 4, 5개월 정도 한국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 강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초고속만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세계 최고라고 그거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. 세계에서 그거 인정합니까?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그 우리 그 인터넷 지도하는 국가 그 그룹 있어요. 먼저 그 코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국가 그룹이 있어요.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식으로 노력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. 이유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묶을 수 있는 나라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, 20년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그 묶는 역할, 브리지하는 역할 그거는 거의 우리밖에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먼저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
근데 그 다음에 그 이노베이션의 핵심 부분에 가면 세계 스테이트 바드, 세계 그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, 그 우리나라에서 그 리드하는 기술 아니고 세계 지도하는 그런 기술. 근데 그 다음에 그런 그 기업 만드는 식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그 삼성, 근데 그 다음에 그 LG 굉장히 그 잘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잘하는 나라예요? 아니면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밖에 못하는 나라예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돼야 되면 오케이, 예스, 하드웨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. 소프트웨어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이런 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아니면 기업으로서 만들자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에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 30년 보니까 계속 실패만 했어요. 먼저 그 OS, 그것도 PC DOS, 요새는 MS-DOS라고 얘기했는데 MS-DOS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스카이프하고 경쟁하는 그 다이얼 패드도 그렇고 계속 실패한 거죠. 근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럼 계속 실패하면서 거기서 결국은 성공할 사례가 나오는 거죠. 그 마지막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뭐가 제가 그 옆에서 볼 때 그 옆에서 제가 주로 요새 그 외국에 많이 있으니까 볼 때 모자라는가 하면 커먼. 저는 그 네트워크 커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그 빈트서프 하고 이야기하니까 디지털 커먼이라는 말과 좋은데 그 이런 찬스 그 벤처로 기업하는 사람, 개발하는 사람, 대학교에 있는 사람, 영국에 있는 사람, 근데 그 다음에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, 근데 기업체, 근데 사용자, 전부 그 마르타이 스테이크홀더가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모자라죠. 근데 앞으로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, 근데 이번에 그 구글에서 그런 자리, 빅텐트에서 자리 만들었으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해마다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화할 수 있으면 저는 뭐가 굉장히 좋은 거 나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